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수 씨, 안녕하세요. 오늘 LG가 이겼던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라이브로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안녕하세요. 라방 너무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공연 준비하고, 이제 그제 어제 오늘까지 딤프 공연 대구에서 잘 마치고, 잠깐 휴식을 위해 자택에 왔습니다. 대구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 금방 가셨네요. 네, KTX가 40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오늘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의자가 상당히 편해 보이세요. 네, 의자 너무 편하죠, 이거. 어제 오늘 공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요번에 왕좌대전이라는 뮤지컬을 하게 되면서 이방원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이제 왕좌의 난 이후에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양녕을 세자에서 패하면서 충녕에게 세자 자리를 넘겨주는 스토리거든요. 이방원이 좀 감정 소모가 좀큰 캐릭터긴 해서 아,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딤프 공연 잘 마치고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고은에서 태종으로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뭐 그거는 큰 감흥은 없고요. 뭐 어차피 배우라는 건 주어진 역할에 맞춰서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한 단계 신분 상승은 했네요. 임금님 무서웠어요. 좀불 같죠? 현찬아. 민시윤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찬이 대전 잘 갔니? 고생했다. 준아. 이제 저기 팀도 끝났을 텐데, 저녁 팀도. 아, 그 팀은 이제 이 시간에 서울 올라오려면 진짜 힘들겠다. ESTJ 임금님? 이방원이 ESTJ인가? 전화 첫공 최고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첫공 보셨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기분 어때요? 좋습니다. 상도님은 언제 대전 가시나요? 저 지금 대전인데요.
창업 보고 엄청난 힘을 얻었었어요. 덕분에 중2 때 항상 역사에서 100점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셨군요. 한국사를. 검은 한복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헬로우. 아,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 사실 어제 저녁 공연하고 오늘 낮 공연을 하게 돼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다행히 오늘까지 목이 잘 버텨줘가지고, 아, 3연공은 너무 힘든 것 같아. 이 방어는 3연공은 안될 거, 아, 뭐 다른 배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그럼요, 안 되죠. 진짜 이건 연구가 안 돼요, 정말. 오늘 그거, 딤프에서 네이버 방송으로 생방송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신 분도 계시려나 모르겠네. 그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우리 부모님도 알려드릴 걸. 태종 넘버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태종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이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넘버까지 가는 게 조금 힘들긴 하죠. 대전이시면 상도님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셨어요? 청아 홍보물. 아, 저, 대전역으로 와가지고 그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택견씬 끝나고, 아 근데 안 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스포일러는 하면 안 되겠다. 네, 아무튼 많이 보러 와주세요. 대학로로 6월 1일부터 SH 아트홀에서 왕좌대전이 대학로 서울 공연이 있습니다. 야, 대구는 못 가고 온라인으로 잘 봤어요. 서울 공연은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스포 안 당하려고 역사 공부 안 했어요. 전화 나올 때마다 찌릿거렸어요. 압도당하는 느낌. 아이, 감사합니다. 뭘또 그렇게까지 극찬을. 창업이랑 이어지는 내용이라 재밌었어요. 그쵸? 사실 이방원이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이런 캐릭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매력적인 캐릭터긴 하죠. 스승들 다쳐 죽이고 형들 제끼고 동생 제끼고 왕위에 올라서 오로지 왕권 강화에 굉장히 몰두한 불같은 성격에 그리고 똑똑하고 대쪽 같고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죠. 성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력적인 킬방언? 킬방언이 뭐야? 칼방언? 그렇습니다. 네. 문물을 다 갖춘 폭군. 폭군은 아, 폭군인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방원이 필요치 않은 피는 흘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필요치 않은 피는 안 흘리고 대업에 걸림돌이 될 사람들은 물론 제거를 했지만 어, 황근영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올립니다. 형님,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한근영. 얀마 강기춘.
형. 감사합니다, 형님. 서리 누나다.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폭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는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왕좌의 난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수고하셨소, 중전. 세자의 경서 강론을 위한 20명의 서양관을 뽑았소. 이제 세자도 지금과 같이 조강, 주강, 석강은 기본이고 소대와 야대에도 참석할 것이오. 그러니 중전도 앞으로 세자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라오. 물러서시오. 중전! 죄송합니다, 누나. 맨날 화만 내가지고. 누나 집잘 도착하셨어요? 이글이글 꼬부기 태조. 목에 좋은 거 먹고 며칠 좀 쉬었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오빠가 태종 외울 거 많아서 어렵다고 했는데 극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대사가 좀 많긴 하죠. 아, 누나 대구예요, 아직? 아,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좀 미리 왔습니다. 6월에 꼭 보러 갈게요. 네, 꼭 보러 와주세요. 재밌습니다. 태종의 대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태종의 대사가 좀 많은 편인 것 같긴 해요. 동현님이랑 상도님 노선이 완전히 달라서 그게 너무 흥미진진해요. 동현이는 무섭지. 동현이 무섭잖아요. 내 세자 이놈을 하면서 달려가는데 진짜 죽이러 가는 것 같아. 내 이놈! 표정을 또 이러고 있네.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 계집은 뭐냐 물었다. 그 잠깐 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웃어야지. 두분다 무서워요. 동현이, 미스터 노머시. 미스터 무자비, 곽동현. 네, 아무튼, 네, 여러분. 6월에 좀 많이 보러 와주시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준비를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여러분께 더 멋진 극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인사를 드려볼까? 네. 마무리하고 엄마 밥 먹고 꿀이랑 도라지 먹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놓고 지금 공연 때문에 한두 달은 못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어차피 집에 있는 동안 플레이스테이션을 못할 것 같아요. 며칠 있다 또 올라가야 돼서. 새로운 거 시작하면 또 그거 아른거려가지고 방해되니까.
누나 고생하셨어요. 서울에서 봬요.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푹 쉬세요. 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무대에서 여러분 뵐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요일부터. 그리고 또 창업도 있으니까 창업으로도 왕좌대전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차오, 차오. 차오. 안녕.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